오늘 설명할 단어는 사자남 비와 비유입니다. 목차는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두 양의 관계 알아보기, 비의 뜻과 읽고 쓰는 법, 기승장과 비교하는 양,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백분율,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뺄셈으로 비교하기, 둘째는 나눗셈으로 비교하기입니다. 첫 번째 나눗셈으로 비교하기는 보통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비교하는 경우에 쓰입니다. 이것을 절대적 비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눗셈으로 비교하기에서는 1,000원짜리 물건을 500원짜리 물건의 몇 배인지 가격이 몇 배인지 구하는 경우에 쓰입니다. 이것을 상대적 비교라고 합니다. 변화는 두 양의 관계 알아보기입니다.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으로 한 모둠을 구성할 때 모둠 수에 따른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입니다. 표로 비교했을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 모둠 수에 따라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보다 각각 2명, 4명, 6명, 8명이 많습니다. 나눗셈으로 비교했을 땐 남학생 수는 항상 여학생 수의 2배입니다. 비의 뜻과 읽고 쓰는 방법입니다. 비의 뜻은 어떤 두 개의 수 또는 양을 서로 비교하여 나타내는 관계입니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비를 읽고 쓰는 방법입니다. 비를 읽고 쓰는 방법에는 5대 3일 때는 5대 3, 5에 대한 3의 비, 3의 5에 대한 비, 5와 3의 비가 있습니다. 기준 양과 비교하는 양입니다. 비교하는 양이란 비교하는 양은 비에서 기호 땡땡의 오른쪽에 있는 수입니다. 기준 양은 비에서 기호 땡땡의 오른쪽에 있는 수입니다. 비율입니다. 비율의 뜻은 기준 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2대 5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양도 기준 양입니다. 그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속력을 구할 때, 용액의 진하기를 구할 때, 그리고 인구 밀도를 구할 때입니다. 백분율입니다. 백분율의 뜻은 기준량을 100으로 하였을 때의 비율입니다. 백분율은 비율 곱하기 100입니다.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는 물건의 할인율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금액 분의 할인한 금액의 100을 곱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